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국립공원인 경주국립공원에서 가장 높은 산인 단석산에서 조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석산은 말 그대로 김유신 장군이 수련 중에 칼로 돌을 베었다 하여 단석산이고요. 이 산 아래 마예불상군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단석산 정상에 올라와 보면 북쪽하고 서쪽은 숲으로 가려져 있어서 조망이 별로이고요. 그나마 조망이 트이는 곳은 동쪽하고 남쪽으로 약간 조망이 트입니다. 동쪽에는 조망에 대한 안내판이 있고요. 먼저 동쪽 조망을 살펴보면 가장 왼쪽에 있는 구미산이 보이고 그 앞쪽 긴능산의 용림산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선도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선도산 왼쪽으로는 송화산이 있고요. 그 뒤로는 포항의 훈토종주라고 하는 훈제산이 있고 그 능선 따라서 모장산도 이어지고 있네요. 동남쪽으로 약간 내려오면 이제 선도산을 지나서 나뭇잎에 가려진 벽도산이 보이고요. 그 뒤로는 함월산 그리고 우측에 높은 토암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도산 뒤의 능선이 경주남산 금호봉 능선입니다. 남쪽 방향의 조망은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저 멀리 묵장산과 그 우측으로 국수봉이 조망이 됩니다. 정상에서 동쪽으로 천주암 방향으로 잠깐 내려가면 멋진 조망터가 나옵니다. 거기에 서면 북쪽으로 오봉산이 보이고요. 그리고 용림산 그리고 위에서 봤던 선도산과 벽도산이 잘 보이고 또 그 앞쪽으로 포암산이 보이고 뒤쪽에는 남산의 고이봉과 금호봉이 보입니다. 좀 더 깨끗한 날이었으면 정상에서 남쪽으로 영남알프스에 있는 문복산하고 고온산도 조망을 했을 텐데 오늘은 조금 아쉽네요. 경주국립공원 단석산에서 본 조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세 번째 계룡산에서 뵙겠습니다.